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의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미 끝났으니까 시험을 너무 못 봤다 해서도 실망하지 말고 너무 잘 봤다 해서도 이렇게 막 어깨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제 또 바로 앞에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특별히 2학년은 그래도 모의고사에 지금은 바로 신경을 못 쓰더라도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요 내신이 끝난 이후에 여름방학 때 한 번쯤은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물론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오답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하지만 뭐 내신이 앞에 있으니 시간이 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뒤에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꼭 정리해둬야 돼. 이유는 알죠?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에는 해설 강의를 맡았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전반부 해설 강의를 맡게 되어서 앞쪽에 해설 강의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설을 할 테니 틀리면 안 돼요. 선생님 까먹었는데요. 안 돼. 그건 핑계야. 2학년은 더더욱 안 돼. 왜? 수능에 나오는 과목인데 뭘 까먹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혹시 까먹었던 학생이 있을지라도 그렇다면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이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이 까먹어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죠? 가봅시다. 1번부터. 1번은 쉬워요. 3회. 지수법칙을 쓰면 바로 되겠죠? 지수법칙 쓰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건데 저게 합차공식이니까 4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그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어서 정답은 9. 해서 정답은 그냥 3번으로 가볍게 이런 건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2번도 바로 밑변한 공식이 보이죠? 그래서 밑변한 공식 딱 써서 로그 얼마에? 8에 64라고 쓰면 정답이죠. 근데 64가 8의 무엇이니까? 얘가 8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가 앞으로 나가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그냥 가볍게 2번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3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공식만 알면 바로바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부채꼴 넓이. 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죠. 2분의 R제곱 반지름 4야 R제곱 세타 12분의 몇 파이? 5파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공식이니까 이거 바로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이게 16이죠. 이게 16. 근데 이 약분을 좀 하면 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약분하면 3분의 10파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계산은 하시면 되고 넘어가요. 4번. 아, 선생님 삼각방정식. 삼각방정식.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다. 그러면 사인 x가 결국 몇 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야?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지.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거.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건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이 2분의 1 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 그러니까 당연히 몇 도일 때? 30도. 즉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 되죠.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5번. 상형 로그 표 읽기. 표 읽기. 상형 로그 표를 읽어버리려면 진수가 이렇게 세 자리면 안 돼. 진수를 반드시 몇 자리로 만들어야 돼? 한 자리로 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6.19를 이렇게 써줘야죠. 그러면 원래는 619니까 뒤로 두 칸. 즉 100이 곱해지면 원래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성질을 쓰는 거죠. 로그의 성질. 얘부터 쓸게. 로그 102 더하기 로그 6.91. 이렇게 진수를 소수점 한 자리로 만들었을 때 로그 값을 표에서 알 수 있는 거죠. 6.91. 6.19. 뭐 6.91이야. 6.19. 6.19. 여기 있죠. 있죠. 0.7917. 그러니까 얘가 0.7917이죠.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2.7917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실 거라고. 넘어갑니다. 안 어려워요. 조금만 공부하면.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BC의 길이를 구해라.
그림 있죠? 근데 코사인 A가 주어졌네. 코사인 A. 코사인. 야, 여기 코사인 값이 있거든. 코사인 값. BC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바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써 내려가면 되겠네요. X제곱은 이렇게 코사인 법칙 갑니다. 9에다가 36에다가 빼기 2배의 3 곱하기 6 코사인 A. 코사인 A가 9분의 5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9분의 5를 딱 쓰시면 정답이겠죠. 이런 우리가 찾는 BC 길이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사인 A 9분의 5. 계산만 마무리 지시면 돼. 이게 얼마냐면 그러면 이게 45에다가 339 이렇게 326 이렇게 20인가요? 20을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25겠죠. 25. x제곱이 25니까 우리 x값은 5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